2016년 1월 10일 주일 아침 8시 5분입니다. 전에 우리 세종인삼학당에서는 재혁이하고 미소하고 현교는 현교 오기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꼬갈려스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새알 믿음 프로젝트인데, 새알, 새로 안다, 새 신자가 알아야 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런 건데요. 사실은 새 신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아야 할 모알, 꼭알 믿음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예, 꼭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이거 다 잘 알지요. 근데, 왜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또 말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해가 아직도 덜 된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오늘 이 꼬갈 믿음 프로젝트, 새알 믿음 프로젝트에서 주일에 관한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새알 7회차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은 어떤 날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쉬운 것 같으죠? 아이고, 쉽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동감, 공감, 감동이 일어날지 저는 상당히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이 순서를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려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꼭 가서 일요일 날마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부담이 가서 교회를 나오는 걸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도 뭐 돈 가져오라고 연보 받으려고 그렇게 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극소수지만 전혀 교회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모든 행위가 삶이 돈 버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알고 보면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다. 목사가 왜 교회 나오라 교회 나오라 그러겠느냐. 50% 절반은 뭐 좋은 뜻이겠지만 잘은 모르지만 절반은 헌금하라는 거야. 돈 가지고 오라는 거야. 교회도 다 그런 거야. 월급 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 중에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참 하류예요, 하류. 10%보다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 또 누구예요? 나 같은 사람. 뭔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는 선배. 이런 사람 입장에서 설득? 알려주지? 뭔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비치도록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이 주일에 관해서 내가 몇 번을 100회차 중에서 몇 번을 할지 모르겠어요. 100회에는 10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어찌 100가지 뿐이겠습니까? 우주의 신비 1000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나한테. 우주에 대한 그 의문점이 1000가지. 별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의문점은 100가지, 1000가지도 너무 만가지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이 주일에 대한 명쾌한 주일에 대한 개념을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몇 번 할지 모르지만 오늘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는데, 우리 세종인성학당 어린이들, 또 부모들, 또 이것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시청자 여러분, 특별히 나의 후손된 아들과 딸네 집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친손자, 외손자, 외손녀, 이 전체 예손자녀 전체뿐만 아니라 후손, 증손, 고손, 자녀까지에게 틀림없이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을 지켜야 네가 복되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주일을 알고 주의를 받는 거죠. 이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너는 낭패한다. 이건 명령이다. 이거는 간곡한 당부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제가 해야 할일 중에서 이제 금년 지나고 나면 70세가 된다고 그랬죠. 칠순맞이. 참 중요한 제2일 중에 하나를 엽니다. 주일. 주일. 주일은 이것도 이제 그 약이 떨어져서 약이라 그래야지.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이것은 뭐라고 써야 되는가?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 주님, 주인의 날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면 좋을까요? 주일은 이게 맞는데, 주일은 복의 날입니다. 복. 성경에서 주일을 말하는 것은 뭐 창조를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일은 복의 근원이 되는 받는 날이에요. 주일을 지키면 복을 받고, 복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심하지만 이제 그대로 말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먼저 조금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제 아들이 공부를 잘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못했어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뭐 보통 딱 중간이었어요. 우리 딸도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사실 또 못했어요. 고등학교가 또 중간이었었어요. 우리 딸은 성악을 전공한 메조소프라노입니다. 노래를 엄청 잘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감동해. 내가 볼때 우리 딸같이 좋은 음성을 가진 그 성악가들이 드물어요. 아주 그 공명이 은은하니 참 사람을 아주 그냥 완전 감동시킵니다. 아주 잘해요. 우리 아들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잘해요.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잘한 비결이 뭐냐? 내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꼭꼭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손녀, 외손자, 친손녀 얘들이 또 공부를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아니, 걔들은 똑같은 보통 애들인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그 개념이 뭘까? 주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첫째로 공부를 생각하고 애들 공부하느라고 교회 못 보내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공부 얘기를 내가 첫 번째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 얘기를 할 겁니다. 먹고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세 번째는 건강, 이 세 가지를 할 것인데 이 공부라는 문제에 들어와서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답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뭘 확실히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정반대라고 하느냐? 아니, 내가 확실히 알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교인이니까 이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학문이고 과학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은 안 합니다. 안 해. 여기는 해. 이게 족족족족. 6일 동안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우리의 뇌에 이렇게 있다면 뇌에 와서 막 쌓이겠죠? 일주일 내내 쌓으면 얼마나 쌓을까요? 터지게 쌓지, 터지게 쌓아. 사실은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험 그 문제만 쌓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잤던 거, 먹었던 거, 돌아다녔던 거, 구경한 거, 본 거, 텔레비전 만화 본 거, 게임한 거, 이거 전부 다 머릿속에 쌓입니다. 우리 뇌의 저장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예. 뇌에 대해서 나야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작가로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세포가 1400억 개요. 1400억 개가 200가지씩의 어떠한 건에 대하여 200가지씩을 기억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다 숫자로 해보니까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위에 뭐예요? 경입니다, 경. 경혜자. 경 위에 해요, 해. 자. 경혜자. 양구간. 뭐 이렇게 해서 뭐, 무한, 뭐, 구글까지 갑니다면서도. 이 양에 이르래, 양. 우리는 억하고 조. 그 다음에 경을 잘 모르잖아요. 이 양까지 가요. 이렇게 엄청난 두뇌의 1400억 개의 세포가 저장을 해댑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해요.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많이 하는 것은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 말하자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 볼 때 잘못하면 그건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야. 시험으로는 점수가 나빴더라도 총체적으로는 얘가 많이 알고 많이. 근데 많이 들은 것을 우리는 많이 아는 걸 좋아하죠. 땡! 틀렸습니다. 절대 많이 아는 것은 절대 독입니다. 많이 알지 말아야 돼요. 이건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많이 하는 게 독이고 하나만 하는 게 악이고 독입니다. 하나만 알아도 안 되고 많이 알아도 안 되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들은 지금 워싱턴에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미 국무성 미국의 국영 방송에 언론직 기자입니다. 아나운서예요. 앵커예요. 언론직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미 연방공화국의 언론직, 그러니까 미국 언론고시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조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어려워요. 여기 가서 그 일을 해요. 우리 딸은 성악가입니다.
우리 아들은 BOA 미국의 소리 방송 아나운서고, 그리고 우리 딸은 메조 소프라노 가수예요. 메조 소프라노 성악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니까 많이 들은 거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건 참, 그건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세종인성악당에서 저한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이걸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제대로 표현을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1400억 개의 뇌세포가 이 안에서 와글와글와글 하면서. 근데 그게요, 그냥 말하자면, 그냥 동태 뱃속에 드는 콘 같은 게 뇌예요. 그리고 핏줄 막, 혈관 막 이런 것이 뇌혈관이 막 얽히설키 얽혀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뭐가 그렇게 얽혀설키다 보면 뭐가 일어나. 그게 이제 지식이요. 그게 학문이고, 그게 이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많이 공부한 것은, 공부한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는 원유라고 부릅니다. 원유. 원유가 많은 거예요. 이 원유가 많으면 아무것도 쓸모없어. 검은 연탄 가루 같은 거 그거 끈적끈적하고 막 그냥 닦기도 않고. 이것을 이제 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제. 몇 가닥이더라? 뭐 먹더라? 제일 가벼운 게뭐 LPG지? LPG. 효발유. 그러니까 석유라고 하는 등유. 다음 또 뭐가 있어? 등유가 있고,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이더라? 제일 무거운 것이, 그것이 윤활유. 윤활유. 끈적끈적한 기름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경유가 있어, 경유가. 이게요, 이게 다 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주일성수하고 이거하고는 아주 직접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애가 뭔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제가 안 되겠어요. 정제. 정제 과정이 없어서요. 정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내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서 쓸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쓸 것만. 여러분,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영상이 이게 1시간짜리인데, 1시간짜리일 것 같으면은 사진이 1초에 30장씩 저장이 돼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00만 장입니다. 1.3기가 뭐이 정도 돼요. 아니, 13기가. 한 시간을 여기서 촬영을 할것 같으면. 자, 컴퓨터가 부하가 이러는 이제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200만 장의 사진을 펼쳐놓고 읽어대 막 오라드네, 인코딩. 그게 이제 배추를 절이듯이 절이는 거고, 사람으로 말하면, 인체로 말하면은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마취를. 그럼 나중에 해벨레 해가지고 컴퓨터가 툭 기능을 정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지. 컴퓨터가 이거 뭐 일이 안 되는 거야. 당최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재부팅입니다. 재부팅. 재부팅이 뭐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야.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컴퓨터는 재부팅이라는 과정을 안 거치는 컴퓨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은 재부팅입니다. 재부팅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무한대로 퍼부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다말따나 밥 먹다가 밥을 흘린 거, 자다가 무슨 잠꼬대 한 거, 침 흘린 거, 어떤 때 오줌 싸다가 뭐똥 싸다가 뭐뭐 저런 거 저런 거해 하고 싸운 거 쓸데없는 이게 잡것이다마나 잡것. 우리가 아는 것이 대부분 잡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내가 잘해요. 내가, 이게 내가 지혜의 사명자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차단하면 막 이런 게 솟아나. 물이 오염됩니다. 아, 물도 한만 쓰면, 뇌는 오염 안 됩니까? 뇌도 오염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신체 구조가 이게 쉬게 돼 있어요. 안 쉬면은 물처럼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차면은 터지게 마련이에요. 터지고. 아무것도 몰라! 하얘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잡것을 쏟아내야 돼. 물이 오염되면은, 흘러가면은, 도시에서, 하수도에서 나오는 그 옛날에는 그냥 직렬로 연결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정화조를 잘 거치지만 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까지 거칩니다면서도 예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그냥 똥물이 막 강으로 흘러내려와서 똥통이었었어요. 똥통 대전천 밑에가. 그런데 아무리 정제를 하고 정화를 하고 종말처리를 잘해도요, 물은 땅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 좋은 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염된 물도 돼지똥물, 닭똥물, 소똥물, 어디서 나온 거, 사람 생활에서 나온 폐기물, 축사에서 나온 폐기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속을 거쳐서 땅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좋은 물이 됩니다. 이게 식용수가 되는 거예요. 음료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재버팅입니다. 다시금 쏟아내고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다 쏟아내면 안 돼. 남는 것만, 필요한 것은, 남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은 언론입니다. 언론에 필요한 것만 나오면 돼. 나는 뭐예요? 작가입니다. 작가이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찬양하고, 꼬갈, 새알 프로젝트 운영하고 인성학당하고 제가 하는 거 어린이 조영제 나는 이거 말고는 그냥 다 쏟아내면 돼. 그거 다 저장하면 안 돼. 그러면 웬가면 저장하려면 꺼내 쓸 수가 없어.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오면 저도 살림살이 해보지만 내가 필요한 게 요건데 이런 거면 잡동사니가 뜻 그래서 어디가 차는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왜안 돌아갑니까? 시험 보려면 안 돌아가. 왜안 돌아갑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가 들었는지 그 답이 안 나와.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지 말라는 게 자꾸 내가 그 얘기예요. 놀려라. 그냥 재워라. 놀게 둬라. 왜? 그래야 버려진다. 정제가 된다. 다듬어진다. 이걸 뭐라는가 하면 지식. 내가 그리 말을 만든다면 지식 앙금 내려 앉히기. 아, 막 이게 너무 길다. 쓸 것만 좀 살림살이 좀 정지 좀 하라 이거 정리를 큰 방이든 작은 방이든 정리 정돈을 해야 탁탁하지. 주방에 그냥 그거를 됐으면 그냥 밥을 해도 밥 속에 그냥 뭐 쌀이 들어가는지 죽이 들어가는지 도불이 들어갔는지 정리가 안 돼. 앙금을 필요한 것을 내려앉혀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앙금 거르기, 걸러내기, 걸러내기, 추출하기, 앙금 추출이에요. 앙금 추출 정착시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아버지가 못해줍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건 또 별개 문제야. 하나님이 뭐 계신기나 계신가? 이건 또 별개 문제야. 틀림없는 사실은 이뇌 속에 복잡한 이 복잡한 뇌 속에서 그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야말따라 시험을 잘 보게 하게 하는 것은 퍼붓기만 하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주어야 한다. 잠을 자야 된다. 제가요, 10만 킬로미터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그 혈관을, 모세혈관까지, 한강, 낙동강 하면 이게 본줄기가 하나면 여기 지류가 만개요. 결장마다, 계곡마다 다 낙동강, 뭐죠, 발원지예요. 한강 발원지예요. 그걸 다 있으면 10만 킬로인데, 그 10만 킬로가 밤에 잠을 잘 때는 절반이 다쳐버립니다. 왜? 쉬는 거야, 쉬는 거. 그게 그 계속해서 그게 돌아가는 게, 그 이탈란드 반대쪽이 쉬어. 이게 쉬어 가면서. 그래, 쉬는 것이 가장 큰 에너지. 지금, 우리 김양호 안수집사님은 금식을 5일째인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큰 힘은, 먹는 것보다 더큰 힘이 뭔가 할것 같으면 자는 겁니다. 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잘때 나와요. 잘 때. 잘때 에너지가 나오고, 주일날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되, 이날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머리를 쉬어주는 거예요. 쉬어주면은, 이게 걸러져. 이게 정제 효과가 있네요. 정제. 자, LPG로 빼라, 휘발유로 빼라, 이거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 과학 이야기는 아니니까, 경유로 빼라, 윤활유로 빼라, 찌꺼기는 못 쓰겠다, 나중에 윤활유보다 더, 밑으로 나가면 타마구예요. 타마구 일반 말인데. 그건 뭡니까? 아스팔트 하는 거, 아브라같이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은, 주일날에, 귀신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조상도 못하고, 부모도 못하고, 교사도, 교장도, 학자도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정제 작업입니다. 전에요, 어렸을 적에 제가요,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럴 때 형들을 따라서 제가, 낚시 시대도 아니야, 그때. 둔벙 푸고 막, 도랑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개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푹! 해가지고, 미꾸라지 잡고, 막, 피라미 잡고 그러던 시절에, 나는, 그때 이런 말로 빠켓스라고 그러는데, 빠켓스. 그, 양동이지. 빠켓을 들고 나는 따라가요, 빠켓을 들고. 혹은, 주전자를 들고, 어떤 때는 또 냄비를 들고 따라가요, 냄비, 양냄비를 들고. 잡으면 거 그렇게 해서 받는 거죠. 참, 그게, 고기 잡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잡아. 그럼 하다가, 크다! 뭐, 그래, 막, 미꾸라지. 나중에, 뭐, 양동이에 막, 뭐, 미꾸라지 뭐 해가지고, 막, 잡아 해가지고, 막, 한, 도사발 잡아. 하, 기분이 좋아서, 추운 줄도 모르고, 집에를 돌아오다가, 그만, 따당! 논두럭에서 넘어져서, 파케츠를 논바닥에 파고 퍼버렸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그 여럿이 잡은 것이, 그게 다 그냥 뿔뿔이 살아서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고기를 잡아도, 빠켓을 갖다가 양동이째 길바닥에 넘어져 버리면은, 10년 공부 도로암이 타버리란 말이, 그 말이. 허사야, 허사. 주일이 어떤 날이냐? 일한 것에 대하여,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을 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복! 복이 뭐예요, 복이? 일한 것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그러니까 품삯처럼, 농사를 지으면 열매처럼, 이렇게 그 값을 복이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못 받으면 노력한 게 허사예요. 제가 아무리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또 책을 보고 또 쉬고 산책하고 머리를 순환시키고 이렇게 해도 이게 저장이 안 돼서 막상 영상을 촬영하려고 그러면 그냥 생각이 안 나. 아, 그 인코딩을 하는데 다음 팟으로 갔다가 또 무비메이커로 갔다가 또 인코딩을 했다가 또 절였다가 또 활자 넣고 그 로고 넣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당최 다음 팟 소리가 생각이 안 나요. 무비메이커 소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베가슨지 어도비 뭐 써먹으려니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비유도
예스트도 이거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유 원유로 비유를 하자. 아 이렇게 하자. 생각을 해놨는데 막상 영상을 촬영하려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 왜 그렇습니까? 복을 못 받아 그래. 복을 못 받아서.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 16년간을 공부를 했다고 치면 16년간에가 뭐 한두 가지를 배워놨겠어요? 무한대로 받아놨죠. 근데 하나도 안 주머니 만든다고 전부 다 그랬더만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에 가서 그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그 미국의 소리 방송 앵커 모집에 거기 들어가서 합격을 하겠어요? 그건 한글이라는 건 영어뿐이에요. 아니, 그가 지금 영문학과 교수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무슨 뭐 선생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언론 종사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거알게뭐 있어? 영어 문법 뭐 동사 비동사 뭐 목적어 뭐저 전치사 이게 아니잖아. 얘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론입니다. 언론 관련해서 질문이요. 다 언론 이야기야. 뭐 내가 그 어떻게 봤는가 모르겠지만 네 번, 다섯 번씩 그 시험을 봐서 그것을 들어간 건데 핵심은 많이 하는 게 아무것도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적성 교육이에요, 적성. 적성. 괜히 볼찰나이한테 갔다가 마이크 들이대고서 여기서 무슨 뭐 방송 훈련시켜봐야 안 돼요. 방송할 아이한테 갔다가 무용시킨다고 해야 안 된다니까. 그다그 적성, 그러니까 그 적성이 이 아이가 생긴 그릇이 있어요. 동그란 눈에, 세모진 눈에, 네모진 눈에 그 적성이 있어요. 적성을 요 아버지가 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 적성을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알지, 알기는. 그러나 이건 누가 합니까? 내책 스승학은 이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말아라. 얘가 축구선수가 될지 만들지는 히든크가 알아. 얘가 아나운서가 될지 기자가 될지 그건 언론인이 알아. 얘가 뭘 할지 뭘 작가가 알아. 아니, 국악인이 알고, 무용가가 알고, 다그 적성, 그 스승들이 아는 거예요, 스승이.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니. 부모는 잘 만나고 못 만나고가 없어요. 그냥 숙명이고 운명이고 그냥 차이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니. 그러나 스승은 잘 골라가야 돼. 재주도 없는 애를 갖다가 굳이 남이 그거 보기에 내가 좋으니까 그걸 시키려고 하면은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아이에게 생긴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이거를 잘 찾아야 돼. 근데 이 모든 그릇이 돌아가는 주기가 언젠가 할것 같으면 이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주인의 날입니다. 무슨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 생명의 주인, 천지의 주인, 우리 두뇌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날에 책을 펴는 자는 공부를 못해요.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남매가 다 적성대로 이렇게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뭐 지가 놓고 명예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성격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엄마가 없이 나 혼자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막 그런 것도 없어. 저들 컸지. 아니지, 그것도 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길러주셨지. 근데 내가 뭐 음식을 할줄 몰라요. 근데 걔들이 무슨 음식을 할줄 압니까? 하여간 어제 우리 싱크대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미소 아버지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닦던데 싹 닦아놓고 갔어요. 싱크대라고 닦아 싱크대 하나인데 구멍 한 구멍짜리인데 내가 그 가만히 웃음이 나와서. 저것이 와가지고 사위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아이고 저걸 걷어붙이고서 싱크대를 저걸 싹 닦았어 싹 닦았어. 근데 옆에 거기 저 가스레인지 있는데 가스레인지는 안 닦은 것 같아. 닦을 거 없어요 사실은. 아이 그거 형편없지 않습니다. 내가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애 엄마가
없고 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데 나 우리 셋이 사는데 애들이 밥을 해 먹었는데 그 못해 닦을 줄을 알아 씻을 줄 알아 요리를 할줄 알아 하여튼 예 싱크대 말고 가스레인지 옆에가 이야 내가 직접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과거 우리 어린 시절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었을 때 푸세식 있잖아 푸세식 이 똥다리에 앉아서 똥을 싸는데 똥다리를 제대로 못 맞추면 똥다리 까여 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겨울 때면 얼고 막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 가스레인지 주변이 똥다리 같았습니다 내가 그걸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근데 내가 그걸 닦을 기력이 없어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이래도 이놈 애들이 이 속에서 커가니 저 애들을 내가 기르긴 기러야 되는데 저게 내 자식이 아니야 저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난 그걸 알고 있어요 자식은 내 게 아니다 누구 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보내시고 길러내고 양육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성장기에 접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것들을 내가 기르긴 길러야 되는데 밥을 먹여야 기르지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걸 보면 하여튼 냉장고에 저 엄마 있을 적에 내가 시골에서 서천서 서산에서 시골 돼지를 잡아서 돼지고기를 뒷다리 앞다리 뭐 해서 좀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게 8년 동안 그 자리에 7년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뭐 냉장고고 뭐고 뭐 아이고 뭐 악망이야 뭐 살림살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아이들이 먹는 게 얼마나 부실합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주일날 컸습니다 주일 토요일만 되면 어린이 학교 고등부 중등부 이런 거 대학부 한다고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토요일 학교 끝나고 그냥 신나게 일로 달라가네 그러면 밥 주니까 교회는 밥을 막 교사들이 막 밥 사먹이고 교회가 사먹이고 막 그 고등부 부장이 사먹이고 막 밥을 막 잔뜩 먹이니까 한 두 그릇 세 그릇씩 먹어도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못 먹는 거야 주일날 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한테 말하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명아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지금 먹으면 언제 또 이렇게 먹을지 몰라 집에 가야 밥이 없습니다 걔들이 라면이나 어쩌다 끓여 먹고 밥을 해봐야 밥도 제대로 쓰지 않고 반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살아갈 에너지 양식을 주일날 교회에서 토요일하고 주일날에 잔뜩 먹어가지고 비축을 해 놓는 겁니다 애들 이렇게 해서 컸어요 우리 애들 참 딱하게 컸습니다 이래 불쌍한 아이들이 참 복을 받은 거예요 공부도 개뿔도 뭐 엄청 잘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이 잘 걸러진 겁니다 그게 정제가 잘 된 거예요 정제가 쓸데없는 거, 그거, 뭐야, 그, 연예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레타고, 뭐, 어쩌고, 뭐, 메타자, 맨누스, 뭐, 어쩌고, 뭐, 다율이 얼마, 개뿔딴지 같은 건 다 집어내버리고, 저들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 저장을 한 겁니다. 이건, 지가 한 게 아니오. 내가 해준 것도 아니오. 그건 주일날,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 복을 지으시는 작업입니다. 복, 정제. 정제라고 어떻게 써? 정제 맞아? 정. 정제 이거 맞아? 이야. 하나님이, 얘들이 주일날은 가가지고 책을 볼 새가 없지,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려면 밥값을 하려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성가대 지휘자를 했어요, 또. 고등부 성가대 지휘자를 했어요. 호산나 성가대인가 지휘자. 거기서 우리 며느리가 성가대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이 돼서 우리 며느리랑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자 교회 나가서 자 영생의 복 받았지 주일장 지키니 참 이 뭐예요 지식 앙금 걸러내기 추출 이 정제
예, 복을 받았지. 어, 장가까지 들었어. 크,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는데, 제니, 줄리, 애니. 얘들이 미국의 10%, 상위 10% 이내. AAP 클래스라고 그래, 이게. 근데, 상위 1%가 하나 나왔어요, 둘째가. 이거는 GAT라고 하는데, GAT라는 건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초영재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재주 있고 있는 사람들. 재주에 재주가, 재주가 겹치고 겹치는 사람이 상위 1%, 이게 상위 1%. 상위 1%. 하, 엄청난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 우리 집에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살면 그냥 가서 사는 자체가 보기에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 안 되면 미국 생활을 못 해요.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말을 해볼 수가 없어요. 한인교회를 가야지. 영국, 독일 다 좋지만 미국은 참 한국인들이 가면 그냥 가는 즉시 복이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한국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가요. 교인들을 통해서. 초창기에 미국 문화와 미국 유학생이 불교인들은 전부 다 인도, 중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신문명, 신교육, 신호, 새로운 정치, 이 모든 문명의 원류가 미국인데 그것을 한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으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과 동시에 3.1운동 이거 다 기독교인들이 한 일 아닙니까? 물론 천도교도 했지.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했지. 근데 C가 기독교고 내가 말한 건 또 다른 얘기인데 밭은 천도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간에 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은 책을 볼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밤까지 살아. 저녁까지 먹고 와야 되니까. 그래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좀 집에서 대충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어떻게 대충 해도 뭐 그렇게 해도 넘어갈 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까? 애들 참 배 많이 골고 컸어요. 중요한 시기에. 그렇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무엇이 잘 되는가 하면 이게 잘 된 겁니다. 정제. 정제가 잘 된 거예요. 사람이나 기계나 이게 가다가 정지하지 않으면 버스, 우리 예전에 나를 전도했던 거 목사님, 버스가요, 일주일 내내 쓰지도 않고 계속 달려만 가면은요, 달려가면은요, 그 버스가 달리나 말합니다. 왜? 멈춰야 타는 사람이 타고 내릴 사람이 내리고, 그래야 돈을 받는다. 그리고 기름도 놓고, 그래야 정비도 하고, 그래야 그 버스가 10년, 20년 쓰는 거지. 버스를 계속 그냥 달리기만 할 것 같으면 1년도 2년도 가서 기름 떨어지면 뭐 엔진 타버리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거 참 그거 아주 비유를 잘 하셨어요. 사람이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 사람은 100% 낭패합니다. 주일날 공부시키지 마세요. 이건 내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명령이고 우리 세종 인성학당에도 내가 강력히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 놀려. 제발 좀 애들 좀 재워. 그냥 내버려둬. 공부하라고 하지 마.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어제 미소가 왔다 갔는데 내가 밤새도록 머리가 딱딱 아파. 미소가 와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 이사하니까. 강아지하고 윤서하고 미소하고 셋이 왔는데 이놈 강아지가 와가지고 똥을 두 번을 싸가지고 꼬자마자 좀 이따 싸고 좀 이따 싸고 제가 얼마나 먹이느냐. 계속 먹이면 강아지는 똥땡이가 되고 똥을 계속 싸고 그걸 갖다 물 먹이고 하면 오줌을 하루 종일 싸서 집에 하루 종일 개똥 치우는 게 직업이 된다. 개는 개답게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길렀느냐. 개는 하루에 밥을 한 번 줍니다. 우리 원래 전통에서 그래요. 돼지도 밥은 잘해야 돼지는 저녁에 두 번 한 번 주는데 개는 하여튼 하루에요. 개는 마르게 키웁니다. 개를 잔뜩 먹이면은 똥땡이가 되고 병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그리고 개답지를 못해요. 개가 조금 굶지려야 짖어요. 개가 안 굶지고 배때기가 물러면 짖을 일이 없어. 개 본분을 떠나버립니다.
사람이 계속 먹기만 하면 똑같아요. 먹는 걸 덜 먹어야 돼.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70% 80% 배가 고픈 듯이 살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쓸데없는 비만도 안 생기고. 나도 이거 나 그렇게 안 먹는데도 나도 몸이 이제 줄질 않아. 65kg 그냥 계속 65kg야. 배둘려도 좀 더 줄었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매달려도 안 되고. 그런데 하루에 내가 세 끼를 먹고 하루에 고기를 먹고 계속 뭐 영양 충분하게 막 이렇게 어? 균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고 과일 먹고 야채 먹고 과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무슨 뭐 몸에 좋다고 보약 먹고 무슨 뭐 어? 영양식품 건강식품 뭐 먹고 아이고 공부 이야기입니다. 주일 성수 이야기입니다. 말어라 쉬어라 놀아라 그러면 꼭 교회에 가야만 그게 되느냐? 예, 교회를 꼭 가야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신학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식당 있죠, 식당. 아무거나 그냥 집에서도 먹고 뭐 나가서도 먹고 뭐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유 뭐 절에 가서 하루 쉬면 안 되느냐, 산에 가서 쉬면 안 되느냐, 삼천포 가서 해먹고 대천 가서 해먹고 쉬면 안 되느냐, 쉬는 건 똑같은데 그게 또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노는 거고 쉬는 거하고 또 다르고 쉬되 거룩히 지키라는 거지 그냥 쉬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거룩히 주의를 성수하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의 몸도 쉬고 정신도 쉬고 생각도 쉬고 뇌도 쉬라는 건데 이 뇌라는 게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동태곤같이 생긴 것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속에 혈관이 복잡하게 하여튼 손발에 혈관이 많지만 인체의 신비 인체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기는 무슨 망 거미줄 같은 망이 막 빨갛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다리나 이런 데는 그 핏줄이 별거 없어요. 손에 좀 있고 발에 모여있고 여기 뇌는 몸 전체보다 더 많은 게 뭐 뇌 얼김이 무슨 망 일본말로 암이 이런 것이 꽉 채워가지고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그 채워진 것들이 저들이 요 간격을 유지하고 어쩌가면서 그것이 뭐 시냅스라고 하죠. 시냅스? 거기에서 이 시냅스에서 번쩍번쩍하는 간격에서 틱틱 양전기 음전기 트듯이 튀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내가 무슨 내가 건강학자입니까? 내 박사입니까? 신경박사? 아닌데 저는 이 책을 쓰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은 풍월로 아는 것도 이 정도 아는데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식이 일어나서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근데 이 속성이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속성의 성격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영파가 일어나 영파 중국의 신파라는 그 사이트가 제일 큰데 신파라는 거 뭐냐 새물결이란 뜻이야. 그게 신화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건가 하여튼 다 제일 큰 거예요. 중국에서 뭐 수십억이 뭐 수십억이 보는 거는 파도파. 아, 그, 일렁이는 거, 밀려오는 거. 그런데요, 이 영파가 우주에서부터 우리한테 내려와서 이게 꽂히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 꽂힙니까? 아,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게 복이다. 아,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알게 하는 게 그 영파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도 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파라는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고. 이와 같이, 우리의 뇌 속에서 이 영파적인 요소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각, 지식, 정신 이런 뭐 문명 영역입니다. 학문 영역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주의를 지킬 때에만 일어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건 안 일어나요. 아 이거 어렵죠? 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이거 다른 책 믿어야 오라 안 믿어야 오라 믿어야 옳습니다. 안 믿으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말 듣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직인응만도 하면 안 돼요. 얼치기가 됩니다, 자식들이. 두 번째, 사업.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이 6일간 일해봤자, 일한 대가를 받으려고 받아와서 갔다가, 어? 약속어금을 지어보니까 약속어금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일 하나 많아예요. 이게 복을 받아야 돼, 복을. 그럼 교회는 약속어금이 부도 안 나느냐? 이런 단답형, 단세포적, 유치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도가 났으면 물론 뭐 내가 아이고 맞지도 않는 적성 사업도 아닌 걸 했어. 연예인이 무슨 뭐 무슨 그 유통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뭐 이렇게 됐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은 아까 버스나 정제나 이 앙금 내리기나 다 원리가 같습니다. 계속 가는 열차는 에너지 떨어지면 멈춰야 되고 에너지가 없는 곳에서 멈추면 답도 없습니다. 주유소 없는 데서 휘발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야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서 연락하면 갔다가라도 주지만 차를 밀고 가야 돼요. 자전거가 펑크나면 그놈은 끌고 가려면 그거 미치는 겁니다. 자전거 포까지 가야 되니까. 사업,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들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거니까 들 사업을 잘 골라야 되는 거. 뭐 그건 내 영역은 아닙니다만 건강합시다. 건강. 건강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의사가 아휴 의사가 우리 아픈 병원에 가죠. 배고프면 어디를 가요? 식당으로 가죠. 옷 사러는 식당으로 안 가잖아요. 아니. 무슨 뭐 병원에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복은 교회로 와야 됩니다. 아니 복은 절에 가도 있지 않아? 아니요 절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걸 업이라고 합니다. 업. 그 언젠가 절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내가 불교도 나름 이런 지필 때문에 공부를 해서 그래도 내가 대화가 될 만큼은 내가 아는데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코스도 신학교에 있어요. 비교종교학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불교도 공부를 해봤는데 불교에서는 약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내가 표현입니다만서도 정진수도 타력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복을 짓는 거야. 복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 복을 받는다고 안 하고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다래요. 원을 세워가지고 복을 복받을 짓거리를 해라 그 얘기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불교의 복은 업이라서 전생의 업은 답이 없습니다. 그건 뒤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안 돼. 팔짝 안 펴. 말하자면 전생에 쌀 한 가마니를 도둑질했어. 그러면 현생에 내가 그걸 갚아야 돼. 쌀 한 가마니면 최소한 한 가마니는 갚아야 되잖아. 열 배로 갚아야 돼. 백 배로 백 가마니를 갚아야 돼. 불가능해. 그러나 그 불교 속에 좋은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 좋은 가르침만을 연구하는데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비가 되니까 복을 짓느냐 받느냐. 복을 우리는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복은 천계에서부터 영파를 타고 우리에게 오는 이 생각과 같은 이치로서 이 두뇌 이 정제 작업과 마찬가지 지식을 자꾸 뽑아봐봤자 써질 못한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간단하게 다 곱다 해놔야 그래야 이걸 가지고서 내가 방송을 하든 내가 노래를 하든 내가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하든 뭘 하는 거지 그냥 아는 대로 뭐든지 필요한 거라고 다 한번 모아놓고 전부 다 수첩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장해놓고 예라이 그냥 무대기자로 다 집어내버려야 돼. 아무짝에도 쓸 뭐가 없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적성 교육만 시키는 게 저희 이걸 걸러내는 것은 지가 걸러내는 건 아니고 쉬기만 해주고 주일만 지키고 예배만 드리면은 그것이 된다 그거죠. 건강은 의사는 간호사입니다. 의사는
솜이에요.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그 주인인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만 가지를 알면 나는 열 가지밖에 모르겠죠? 그럼 나 이게 70이니까 100가지는 알으려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것은 경입니다. 조입니다. 억입니다. 하나님 볼 때 열 가지 하는 놈이나 백 가지 하는 놈이나 인간은 별거 그놈이 그놈이요. 이건 의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아 건강해 보여. 이 모든 거, 이거 시간이 한 시간 다 돼가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공부. 이 모든 것을 다 제가 말하는 꼭 알아야 될 것을 추려서 알아. 행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화합이 일어나. 화합이 일어나. 화합. 부부가 화목하고 형제간에 친목하고 어제는 미소한테 얘기했어요. 개를 앉지 말고 윤서를 알아라. 동생을 안아라. 동생은 이 세상에 둘, 단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이다. 개를 사랑하고 동생을 걔 뭐 어떻게 했다고 미워하고 동생을 꾸짖으면은 그거는 넌 복을 못 받는다. 동생을 사랑. 화합이 일어나. 화해가 일어나. 사랑이 싹트입니다. 행복이 정착합니다. 우리 세종인성학당 어린이들과 나의 아들과 딸과 그 친외 손자녀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주일날 아무것도 몰랐더니 교회가 이렇게 앉아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찬송하는 거 보고 웃고 기도하면 나도 눈 감고서 아멘이나 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뻐서 예. 이 원효 같은 이 참 쓸데없는 시커먼 아브라덩어리 이것이 정제돼서 휘발지도 되고 예. 여기까지 오늘 일곱 번째 믿음의 새알 프로젝트 꼭 알아야 될 주일 성수 관련 말씀 드렸습니다.